이미 합격할 사람과 불합격할 사람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짜 공부는 금요일부터입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자, 시험 일주일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좋은 조언과 꿀팁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토리 민법 차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포 한방에 쫑내는 한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모 담당 송도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민국 교수님, 1차만 보는 분들 있잖아요. 1차만 보는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자, 민법 학교를 어떻게 일주일을 준비해야 될지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을 7일 앞두고 있을 때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목이 두 개잖아요. 이제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두 과목이니까 8시간 좀 된다. 그러면 4시간씩 쪼개서 매일 하는 거죠. 민법 4시간하고 개론 4시간하고 만약에 10시간이시면은 5시간씩 매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뭐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법 먼저 하시든 개론 먼저 하시든 그 과목을 매일 예,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송 교수님 뭐 덧붙일 말씀 없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차 과목 같은 경우에 두 과목이다 보니까 뭐 딱히 구분 짓는다기보다 그냥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이제 학습을 하시되, 다만 중요한 것은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좀 뭐예요? 이코노믹 마인드, 즉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고요. 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법률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마인드, 예. 예, 두 개의 과목이 좀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자신 있고 잘 풀 수 있는 과목으로 시작을 하시면 좀 풀이해 나가면서 좀 덜 지치시고 좀 재미를 좀 많이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한 교수님, 2차만 보는 분들 있잖아요. 2차 응시생들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준비해야 될까요? 그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압박감이 엄청 심하실 겁니다. 올해 떨어지면은 내년도에 또 1차 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은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화요일은 공시법 세법, 이런 식으로 감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는 100선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시험 전날 최종 마무리 특강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화, 수목,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날은 자기가 좀 약한 거, 오전에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중개사법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믿고 100선 확실하게 풀어보시고 마무리 하시면 다 60점 이상 맞는 시험.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차 동차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차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이제 자, 목요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기 편한 그 과목들이라든가 순서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하는 과목을 월요일 날 먼저 보고 월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수목은 이제 좀 안 되는 과목들을 저 나중에 점수 안 나왔던 과목들을 나중에 보고,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이제 스케줄 짜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민법을 월요일 날 했다 그러면 이제 붙여 가지고 공시법을 같이 본다거나 오후에 과목을 전반 후반도 나눠서 한 두 과목 정도,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세 과목 정도씩 이렇게 돌리면서 월화 수목 이렇게.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도 손때 묻은 거 총정리 특강이 될 수도 있고 공법처럼 이렇게 백선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훑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디션 관리라든가 어떻게 시험 전날을 보내야 될지 좀 심층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금요일 어떻게 보낼까요? 교수님, 금요일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상과 기도를 기도 그리고 이제 책을 봐도 잘 안 들어오겠죠. 그치만 보기는 봐야죠.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루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물 떠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계속 기도만과 명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취지입니다. 금요일에 내가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이미 합격할 사람과 불합격할 사람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짜 공부는 금요일부터입니다. 네, 송 교수님은 우리 어떻게 마지막 날을 잘 보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내일 시험 치러 가는 날이죠. 그러면 그 금요일의 하루가 여러분들의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길고 힘들고 초조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걸 꼭 말씀드리면요, 실력에는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 실력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지식을 믿으시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금요일날 그 공부하실 때 이론서라든가 뭘 또 공부했던 거 막 펴놓으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눈에 안 들어오고 잘 또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괜히 이거 몰랐던 거라 하면서 막 불안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우리 3주 전, 2주 전 그때 A4 용지에 그 자꾸 틀리거나 중요한 건데 자꾸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 A4 용지에 그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시험 전날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잘 숙면 취하시고 시험 보시면 다 합격합니다. 긴급 질문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다 보면 잠이 안 올 때 있거든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잠은 어떻게 될까요? 잠 안 오면 진짜. 하루 안 잔다고 사람 안 죽습니다. 잠이 안 오면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그래도 시험 당일날 우리 늦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몇 시쯤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당연히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야 네. 되는데 네. 일단 우리 시험 시작이 9시 반부터잖아요. 네. 그죠? 9시 반. 그리고 9시까지 입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8시 한 반에는 도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끌고 가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복잡한 곳일수록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차를 끌고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예. 이제 시간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차는 안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그럼 시험 당일날 우리 준비물 좀 우리 차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일단 수험표 신분증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 있어야 되겠죠. 마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필기 도구 같이 예.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산기 예.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되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게 시계입니다. 시계. 이 시계가 이 각 반마다 시계가 안 맞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맞는 시계를 들고 가면 뭐 손목시계 이런 거 들고 가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푸실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귀에다 꼽는 거 보죠? 그 시험장 가면 딸깍딸깍 하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거슬리니까 이어플러그 이거 네, 주막에 그런 것도 또 챙겨가시고 소소하게 예. 방석도 예. 또 챙겨가시고 치질도 걸리니까 예. 아니, 그거보다, 그거보다도 오래 저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방석 같은 것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석 퍼블 같은 거 예, 방석 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일날 그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그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 나갈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 못 들어와요. 네, 그렇죠. 네, 자, 네, 그걸, 네. 그것만 아시오. 그러니까 1차는 더군다나 나가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는 있는데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수험표 교수님들 수험표 안 갖고 갔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본부로 가시면은 그 수험표 안 갖고 오셨어도 확인받고 다시 이렇게 확인받으면 임시 수험표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수험표 안 갖고 집으로 가시면 네? 시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쫄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여러분 합격의 아름다운 소식 전해드리기를 저희들이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우리 불안해하고 또 우리 오늘 이 또 유튜브 보고 계실 자 생중계 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응원이 되는 또 격려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뭐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때까지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으니까 잘 완주하셔서 합격자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합격입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 뜨기 전이니까 여러분들 곧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의 해가 비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합격자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당연히 붙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붙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면요 반드시 해커스와 함께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합격자 모임에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코스 전 교수진과 또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고 저희들이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라고 자 화이팅을 세 번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내일 힘내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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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요.